종로 한 복판에 매매로도 찾기 힘든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광화문 앞에 있는 건물 경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로도 정말 귀한 부동산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봤던 물건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건물주의 꿈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PC 버전으로 보실 분들은 today77.com을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0 타경 10292입니다. 중복 경매입니다. 하나의 경매 물건에 두 명이 경매 청구했다는 얘기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교대역에 지어 8월 26일 날 매각 진행됩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10-2번지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택법은 전혀 없고요. 토지면적은 약 39평, 건물면적은 약 107평, 제시의 건물 약 3.6평입니다. 본 건물의 최초 감정가 42억. 와! 너무 높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주거용 작년과 올해 폭발적으로 꼬마 건물 빌딩 거래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 여러분들 대출을 활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본건 7. 최 5월 6일날 경매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경됐고 변경됐고요 저는 이물건 취하된지 알고 포기했다가 드디어 8월 26일날 나왔습니다. 본건을 보시면서 현장조사 갑니다. 가셔서 아 평단가 계산해서 시세 조사한 이후에 신권에 입찰하는 게 맞는지 일에 유찰하고 입찰하는 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길 바라고요 입지 들어갑니다 자 서울 보시면 한복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에, 상징적으로 보시는 부분 광화문 앞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세종대왕동상 위에서 예전에 촛불집회 했었죠 대한민국 사람 어디나 아는 그곳입니다 위쪽에는 청와대가 있고요 자 본권 자리 잡은 곳 좌측에 3호선 경복궁령이 있습니다. 여긴 정말 업무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본권 위치를 보시면 이 코너에 있습니다. 아주 큰 광로에 있습니다. 광로에 로드뷰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상 좋아졌어요. 자, 보시면 요저 앞서 말씀드린 예, 광화문 들어간 입구에 있었고요. 최근까지 앞에 여기 진출입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지금은, 보세요. 완공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자, 하얀색 건물로 되어 있는 양코노 건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업무 지역 엄청납니다. 여기. 그래서 이 건물 보시면요. 횡단보도 앞에 있는데, 1층에 식당이 있고요. 2층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지하 여기 보시면 지하고 하 탑층은 한복 대여점입니다. 어, 왜 한복 대여점을 할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옆에도 한복 그 이유는 앞에 경복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복궁 입장할 때 한복을 입으면 뭐 입장료 디스카운트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보신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 모두 다 한복 대여해 가지고 아주 이쁘게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 그런 현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 한복 빌리는 거 블루칩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위로 가시면은 인사동 가는 길이고 이쪽 좀 가볼게요. 쭉 가보시면 몇 발자국 이렇게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광화문 있고요. 광화문 너머에 청와대 있겠죠? 저 세종문화회관 보입니다. 아주 입지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 넘어갈게요. 자 42억인데 토지 감정가는 얼마일까? 41억입니다. 거의 뭐 토지 감정이 압도적으로 높다. 건물 감정은 9천. 700밖에 안되고요 제시의 건물 360입니다. 건물 현황 보시면요. 지하, 지하부터 4층까지 돼 있습니다. 지하는, 자, 약한 30평. 1층, 2층, 3층 동일 면적.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약 25평이고, 4층에 옥탑 3.58평과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자 대지는 일반 상업지역에 내 있고요. 자 북측으로 35m 도로, 남동측에 16m 도로를 끼고 있는 양코노입니다. 뭐 대로변 가시성 뛰어나죠? 제시금을 3.63평, 옥탑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권리분석 들어갈게요 건물 등기 각구 2번 기준으로 강제경매 신청한 거 5,400과 근저당 밑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경매 청구금액 청구금액은 작을 수 있어요 5,400, 8억, 6,200인데 근저당이 30억입니다 예, 토지도 각구 2번 기준으로 모두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낙차로 인수상 있을까요? 신건이기 때문에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발표하는데 아직 안 났습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계신데 보증금 합계 8,200, 월세 합계 519만원입니다 다 대학력이 있어야 한번 빼놓고 모두 인수한다 하더라도 8200입니다. 입찰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이제 신건 기준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 오픈되면 인수하는 거와 안 하는 거 나눠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월세 합계가 약 500만 원인데 다소 적잖아요. 그 이유는 이 임차인들의 사업자 등록일을 보세요. 2013년, 2003년, 2002년, 2009년, 2009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증금과 월세 합계 충분히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감지하시고요. 현 감정가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월 월세 계산하셔가지고 또한, 이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셔서 감정 가격 대비 입찰 타점을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층별 현황도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건축물 대장 넘어가는데 제가 열람해 보니까 위반 사항 없습니다. 지하 1층 소매점 돼 있고요. 지하 어, 지상 1층 소매점과 세탁소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음식점으로 쓰고 있다. 뭐 용도 변경만 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2층도 일반 음식점, 그다음에 3층 사무 옥탑 4층과 4층에 또 3.63평에 아까 제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본 건물은 1984년식이에요. 사용승인 일이 그렇기 때문에 건물 감정이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세한 사진 보면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은 아까 이미 뭐 외부 로드뷰를 통해서 다 보셨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보니까 낙차을좀 리모델링 좀 해야겠다라는 부분 강력하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1층에 식당 있죠. 양코노라 뭐 주변에 업무 지역 이 있으니까 손님 바글바글 하겠죠. 당연히 가시성 아주 뛰어나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거를 헐어가지고 위에다 지금 상당히 좋을 텐데 혹시 건축 생각하시는 분들 사전에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뭐이 정도로, 뭐, 첨부사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하부터 1층, 2층, 3층까지의 건물 개양도 보시고요.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당연하겠죠? 4층 옥탑에 제시 건물 사무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총평을 하고 마무리 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토지 면적이 39.29평인데, 토지 감정이, 토지 가격이 감정가라고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물건은 현장 조사를 잘하시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법원에 신고된 월세 보증금 500만원에서 얼마나 상향 조정할 수 있을까? 보증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형태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명도 과정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세 판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징성이 있고 가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 가시면 또 다른 보물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이 건물의 가치를 아신다고 하면 반드시 한번 욕심 내서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